안녕하세요. 경기뉴스 조선입니다. 광주시가 5일부터 3일간 국제그린카 전시회와 로봇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국제그린카 전시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첨단 기술과 로봇 기술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종합 전시회입니다. 먼저 기아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, 토요타, 닛산, BMW 등 126개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비롯해 농업용 전기차, 전기 트랙터, e스쿠터 등 국내외 출시된 전기 자동차를 선보입니다. 지금까지 경기뉴스 조선이었습니다.